지금부터 이미지 A로 식물 입의 넓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미지 A에서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일직선 선을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15cm라고 과정을 했기 때문에 논 디스턴스에 15cm라고 입력을 해주고 유닛으로는 cm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물의 끝과 끝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4.4cm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끝에 있는 length가 이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해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길이는 4.4cm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연습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넓이입니다. 그래서 원드 툴을 설정을 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톨런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톨런스를 30이라고 설정하면 거의 한 번에 톨런스를 설정을 하고 한 번에 거의 이렇게 전체적인 입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 때문에 약간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Alt 플러스 마우스 왼쪽 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입 넓이를 구하면 이것은 52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쉬웠고요.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또 넓이를 측정한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냥 스케일 세팅하는 거 없이 그냥 이런 케일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똑같이 원드 툴을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흰색 여백 부분은 키보드의 Alt 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중간중간 없는 식물 실제로 잎이 없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씩 마우스 클릭을 잘못한 순간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던 것이 모두 해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클릭 아주 정성스럽게 정밀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약간 좀 힘든 점일 수가 있는데 그것만 잘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넓이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식물 가지고 해충을 식물이 해충에 입은 피해 면적이 전체 면적분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고 예전에는 식물 실험하다 보면 잎 넓이를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서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